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여름이 한층 깊어졌네요. 전면에는 국리 저수지가 한눈에 들어오고 한여름의 녹음 짙은 백월산이 감싸고 있는 조용한 전원마을의 주택을 소개합니다. 이곳은 충남 홍성군 구항면 오봉리인데요. 주택과 부속 토지에 대한 계약적인 경계 및 정보를 살펴봅니다. 전체 면적 2535제곱미터, 약 767평, 총 5필지 토지로 계획관리, 보존관리, 농림지역의 지목, 대지, 임야, 도로가 혼재한 곳입니다. 대지는 전체 1175제곱미터, 약 355.4평, 2필지로 각각 1089제곱미터, 약 329.4평, 86제곱미터, 약 26평이며 모두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임야는 전체 1185제곱미터, 약 358.4평, 두필지로 783제곱미터, 약 237평은 보전관리지역, 402제곱미터, 약 121.6평은 농림지역입니다. 도로는 175제곱미터, 약 53평, 한필지로 계획관리지역입니다. 2005년 8월 10일 사용 승인된 조족조 2층 주택은 전체 면적 166.29제곱미터, 약 50.3평으로 거실 기준 남서향입니다. 멋진 산자락 아래 개성 있는 전원주택들이 서로 어우러져 그 자체만으로도 멋진 풍경을 만들어내는 곳의 상단에 있어 조망까지 좋은 이 주택의 매매가는 3억 원입니다. 상공에서 보니 멀리 곡리 저수지 인근의 주택들이 평화롭습니다. 곡리 저수지는 직선거리 1km 조금 넘는 거리로 도보로도 20여 분 정도면 갈 만한 위치입니다. 뒤편의 녹음 우거진 백월산도 한여름에 볼수 있는 풍경입니다. 한자락 아래 보이는 전원주택들도 편안합니다. 집 뒤편 소나무 숲이 멋집니다. 전면 데크 위에는 캐노피를 설치해 공간 활용을 높였습니다. 이웃집이 정원도 예쁘게 잘 가꿔놓은 듯 합니다. 산자락을 따라 주택들이 간격을 두고 있어 복잡하지 않고 한가로워 보입니다. 이곳의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시내버스 정류장은 도보 15분, 면사무소, 초등학교, 하나로마트 등 면소재지는 자차 7분 내외 거리입니다. 홍성군청, 터미널, 역, 의료원, 중고등학교 등 홍성 시내는 자차 15분 내외, 충남도청 있는 내포혁신도시는 20분 내외입니다. 홍성 톨게이트는 약 13분 정도면 갈만합니다. 곡리 저수지가 지상에서도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시야 시원합니다. 직선거리 약 400m에 본사 있는 것이 이 전원마을의 옥외 T입니다. 마을로 향하는 길목 초입에 축사 다수 있습니다. 이제 주택으로 다가가 볼까요? 진입로는 자잘한 자갈을 깔아 놓았습니다. 이웃집을 지나치면 소개해드릴 집 마당으로 들어서는데요. 제법 여러 대의 주차가 가능한 마당에도 자갈을 깔았습니다. 키 작은 나무 몇 그루 심어져 있는 정원은 병돈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주택 뒤편의 임야는 오솔길이 나 있습니다. 주인의 발길에 생겨난 길인 듯 합니다. 주택 후면의 보일러실입니다. 심야 보일러를 사용 중입니다. 상공에서 보았던 주택 전면의 데크입니다. 데크 위에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네요.
주택은 마당과 단차를 두고 약간 높게 앉아 있습니다. 데크에서 바라보니 전면에 국립 저수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슬라이딩 중문을 열면 바로 거실로 들어서게 됩니다. 거실이 제법 널찍하네요. 현관 오른쪽의 공간과 중문 전면까지 모두 거실 공간입니다. 벽체 일부는 매끄러운 자갈로 마감하고 천장은 편백 마감에 석가래를 차용했습니다. 거실에서 바라본 주방은 아치를 설치해 거실과 주방을 분리하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싱크대는 일자형 구조에 C산은 LPG를 사용합니다. 싱크대 옆에는 D란과 연결된 문이 있네요. 주방 옆의 안방이 제법 넓은데요. 창은 전면과 측면에 있습니다. 부부 욕실은 딱 필요한 만큼의 공간입니다. 안방과 작은 방 사이의 벽에는 큰 거울을 달았습니다. 작은 방은 측면에 창이 나 있습니다. 주방을 지나치면 만나는 방은 좀 전의 작은 방보다는 넓은 듯 합니다. 집 측면 쪽으로 창을 냈습니다. 바로 옆의 가족 욕실은 부부 욕실보다 넓습니다. 네 개의 방 중 마지막 방입니다. 현관 왼쪽에 있는 방인데요. 전면과 측면에 창이 있습니다. 2층으로 오르는 계단 옆의 난로는 꽤 넓은 거실 공간을 온기로 채울 것입니다. 2층으로 오르니 넓지 않지만 전면으로 창을 낸 공간이 나타납니다. 외부 발코니와 연결되어 있는데 발코니도 넓지는 않네요. 2층에서 바라본 국립 저수지 풍경이 더욱 그럴싸합니다. 난간을 통해 거실과 주방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공간이 열려있는 소통 활발한 주택입니다. 주택은 화면에서도 보았듯이 현재 공실입니다. 공실로 있던 시간이 제법 길어 전반적으로 상태가 양호하지 않습니다. 전체 새로운 인테리어가 필요합니다. 주택과 정원뿐 아니라 뒤편의 작은 숲까지 본인만의 감성과 개성을 더하면 멋진 공간이 될 것입니다. 멋진 조망과 숲을 품고 있는 이 집에 자신만의 독창성을 발휘해 멋진 집으로 가꾸어 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